타이틀곡과 함께 음원 차트 1위를 다투는 곡이죠. G-Dragon과 함께 부른 컴플렉스. 살이 좀 찌고 키가 좀 컸으면 하는 자이언티의 평범한 바람을 얘기하다 갑자기 아이돌을 저격하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아이돌이었으면 좋겠어. 춤 잘 추고 잘생긴 놈. 사랑 노래만 쓰면 되니까. 노래 못하면 벗으면 되니까. 예. 위험수위가 좀 높은 주장을 펼치는데요. 춤 잘 추고 잘생긴 아이돌에 속한 지드래곤이 등장해 자이언티에게 한마디 합니다. 소라형은 컴플렉스가 없어 미안. 키 작고 말라도 괜찮아 멋난 니가. 오히려 난 말이야 if I was auntie. 노랜다는 내 얼굴은 잘 모르니까. 주디라 한번 don't fame 여자. 그래 솔직히 다 셀 수 없어. 그래다고 잴 수 없어. 나처럼 살아봐 think you can walk in my shoes. Look at me now 네가 네 컴플렉스 닮아. 뮤지션과 아이돌 100% 구분지을 수 없으면서도 구분된 두 영역을 대표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입장과 나름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긴장감을 보란 듯이 갖고 놉니다.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 유명해지길 원치 않는 자이언트의 바람과 달리 노래는 음원 차트 1위입니다. 자이언티가 이 곡의 유명세를 원치 않았던 이유는 오래 기억되길 원해서입니다. 연애 중인 남자들이 연인에게 가방과 반지, 목걸이를 선물할 때 자이언티는 뻔해지기 싫어 이 노래를 만들어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연인에게만 특별한 노래이기에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지기보단 그 사람에게만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갸우뚱하다 고개를 끄덕이는 자이언티라서 가능한 위트가 넘치는 곡입니다. 입술을 모으고 휘파람을 불려 해. 앨범 트랙은 흥겨운 음악이 계속되다 마지막에선 조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7번 트랙 바람은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던 자이언티의 고민과 부담이 느껴집니다. 노래하길 바래 이야기하길 바래 나는 할 말이 없어 없는데 위로되어주길 바래 내가 뭔가가 되어주길 바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프로듀서 테디가 이끄는 더 블랙 레이블로 소속을 옮기고 1년여 만에 발표한 자이언티의 정규앨범. 앨범명은 자이언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안경을 연상케 하는데요. 자이언티의 시각과 시야를 표현하면서 대중과 자이언티의 교집합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위트와 공감을 담은 이번 앨범. 자이언티와 대중의 교집합은 최대치입니다. 노래하길 바래 뭐든 이야기하길 바래 나는